the last word that I heard you say before you hung up the phone. Silence, never thought that it would go this way with you wanting me gone. I don't believe last week you called me your babe, and now you're letting go. The way you're talking is driving me insane. Hello, can we sit and talk this through for once before you cut off the show? 'Cause even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바네. 자, 새벽반님 모셨습니다. 박수. 아, 감사합니다. 네, 새벽반 보고신 임대진입니다. 예전엔 제가 와랑님의 집을 찾아가서 이제 웨이트도 간단하게 배우고 측정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운동하는 곳인 우이천에서 이렇게 철부 맨몸 운동에 기준이 되어서 오늘 마랑님을 이곳에 한번 모셔봤는데, 과연 마랑님이 이제 저희가 하는 운동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렇게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보여주세요. 지금 저 보시면, 와, 여기 무슨 대릉총이가 뭔데? 어떤 분들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맨몸 운동 쪽을 가장 많이 하시고, 이렇게 스트레이트 워크아웃, 철봉 관련된 운동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고, 한 분 한 분 다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 계세요? 저요. 아, 저요. 아, 자, 아니, 박재범 닮았어. 와, 섹시하네. 황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한 지 한 달 된 철심 운동장. 철심, 와. 안녕하세요. 얼마큼 하셨어요, 맨몸 운동? 저는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1년 반. 황우선. 아시다시피 저는 헬스총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못할 수 있어요. 밑밥, 밑밥. 첫 단계 어떤 운동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바딥스라고 하세요? 바딥스요? 네. 아, 바딥스. 철봉이 이렇게 올라가서. 아, 진짜. 올리면 됩니다. 아, 이건 해야죠. 이거 빨리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올라가서 하면 되네요. 올라가서. 오, 무난하게. 무난하게. 2단계는 뭡니까? 아, 머슬업. 저 머슬업 저만의 방법으로 해도 됩니까? 아니, 어떻게든 머슬업이라는 동작만 되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머슬업 일단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와,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그냥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 아니,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맞아요. 한번 올라가. 야! 세 번째 한팔 턱걸이. 네. 아, 해보세요. 아니, 한번 보여주세요. 와! 코어가 좀 더 많이 필요한 레버 동작 한번 해볼까요? 백레버 먼저 가볼게요. 이건 옆에서 보여줘야 돼. 좀만, 좀만 기다리세요. 아, 그겁니까? 아, 오케이, 박수, 오케이. 이거 기본이세요? 네. 할 수 있으신 분 한번 나와보세요. 네. 몸이 너무 많은데. 여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상한 거 한다. 오~ 이렇게 잡는 거 맞아요? 네. 예. 어, 이거 하지. 오. 아, 이거 하지요. 이렇게 해서 넘겨서 피면. 오. 괜찮았어요? 어때요? 와, 괜찮아요? 네. 어, 사이드 레버, 그 다음 거. 사이드 레버요? 이걸로 하면 됩니까? 네. 와우! 와, 이거 오늘. 자, 이거 어떻게 보면 헬스충들의. 아, 뭐죠? 지옥 같은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 이번엔 프론트 레버. 자, 이게 마지막이죠? 네, 레버 종류 중에서는 이게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프론트 레버 전문가 한번 전문가 보실까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선생님. 프론트 레버 장인이라. 장인, 장인. 어, 쿠장, 쿠장. 오케이. 이야. 오. 와. 아니, 이 각도가 되게 좋은 이거 그거 아니에요?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와, 역시. 와. 역시. 솔직히 이거는 끝판왕이잖아요, 그렇죠? 레버 중에 그렇죠. 네. 저 이거 무릎. 어, 아이. 사랑이. 잠 자러 가자. 이거는 조금 아주 네, 부족한데. 또 풀스타일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갱쉣. 오, 갱쉣. 오. 스윙. 오. 스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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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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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메뚜기 자세. 오! 아이 잠깐만요. 이 정도면 합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저희 팀 들어오실래요? 이 정도면 들어갈 입문 아, 넘어갔습니까? 좋습니다. 엄청 잘하시네요. 아, 오케이. 제가 버틸게요. 저 밀어서 원 10초 동안 해서 밀어내면 다 들어오세요, 다. 네. 제가 들고 가면 돼요. 그래서 들고 오세요. 내가 이렇게 뒤로 가면 이긴 겁니다. 오. 넘어뜨리기 없고요. 그냥 밀어 순수 밀어서. 네. 드라이브하기 위해 잠깐 이렇게 왔는데 아 근데 진짜 이런 몸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잘 펼쳐가지고 이러한 문화들을 좀 조성해서 몸이 좋아지는 그런 문화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쵸. 오늘 마랑님이랑 같이 운동해봤는데 어떠세요? 너무 좋았어요. 일단 잘생기시고 키 크고 힘세고 너무 완벽한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 다 마지막에 미는 경기는 제가 허체가 부족해서 당연히 질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셀 줄은 몰랐네요. 그럼 마랑님의 맨몸 운동의 그런 레벨은? 아니면 가능성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우선 맨몸 운동은 다리가 굵으면 굵을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놀랍고 절적으로 입문하셔도 괜찮지 않을까